세계 5대 튤립 박람회에 태안이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튤립 하면 네덜란드를 생각했는데 세계 5대 튤립 도시는 미국 스케즈밸리, 인도 스리나가르, 터키 이스탄불, 호주 캔버라, 그리고 대한민국 태안이랍니다. 우리나라는 12년도부터 시작해서 벌써 11년째 튤립축제를 열고 있다네요. 태안 튤립축제에서는 매년 새로운 디자인을 공개해서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짜잔! 2023년 올해는 토끼해라서인지 토끼가 있는 튤립 카펫 패턴이네요. 코리아 플라워파크 튤립꽃 박람회장은 반려동물 입장도 가능해서 강아지 동반 관람객이 많이 보였는데요. 추가 요금은 따로 받지 않으니 패티켓만 잘 지킨다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튤립은 네덜란드의 국화이기도 해서 네덜란드 하면 떠오르는 꽃이지만 사실 원산지는 튀르키예로 꽃 모양이 머리에 쓰는 터번과 비슷해서 튤립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꽃 색깔이 매우 화려하고 다양하게 품종 개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는 튤립 외에도 수선화, 양귀비, 라넌큘러스 같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꽃들도 많아서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축구장 16배의 규모로 총 18개 구역에 튤립뿐 아니라 열대 식물관, 화훼 전시관 등도 꾸며져 있었어요. 동물농장이 있어요. 동물농장에는 뭐야? 염소? 염소랑 양이랑 날개를 펼친 공작. 토끼 굴팠어? 와. 흑염소 거위도 있었네. 거위. 동물농장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식물원도 있어요. 생화야? 생화였어. 뭐야, 잎이 이렇게 커? 바나나인가? 우와. 수국이다. 그거 예쁘다, 보라미? 프리지아. 레몬벨. 화훼 식품종을 전시하는 곳인가 봐요.
조금 보기 좋다 한번. 꽃이 엄청 크다. 우와. 벌써 10년 넘게 진행되는 태안 튤립 축제장을 이제야 저는 처음 방문해 봤는데 생각보다 볼거리도 많고 꽃을 보며 탄성을 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에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의 반 이상이 어르신들이고 아이처럼 기뻐하시는 모습에 저도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축제장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와 특산물 등도 판매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날 특이하게도 간식 말고 한식이 먹고 싶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한식을 드시고 싶으신 분은 축제장 입구에서 왼쪽을 따라 쭉 들어오면 이렇게 한식 뷔페가 있습니다. 가격은 성인 기준 10,000원이에요. 기본식당이 아닌가 싶었는데 일반 관람객 대상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버튼은 지금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